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10일 병자월의 신사일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12월 초로 바뀌고 나서 12월 7일에 이제 병자월 딱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 피드백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을해월까지 굉장히 마인드가 우울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씩 좀 정신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예, 화면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화면 조금 조정을 했어요. 지금 병자월에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가 떴죠. 병자. 병화가 천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병자월에는 또 흐름이 있죠. 자월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임수가 10일 지금 지나고 있고, 이제 계수가 20일 정도 다가올 거예요. 고비는 지나갔어요. 임수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해년을 계속 지금 관장하고 있는 임수가 있죠. 양력으로는 이제 축월까지가 고비긴 한데요. 그래도 아주 심각한 고비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임수는 구석구석 들어갈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친다면 계수가 지금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계수가 들어올 부분이. 서서 이제 계수가 영향이 세질 텐데 계수는 구석구석 스며든단 말이에요. 흘러 흘러 흘러서 당신의 깊은 곳, 당신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 계수가 촉촉하게 들어올 건데, 이번 기해년은 그래요. 이제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들, 본인이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치고 올라오는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해가 떴기 때문에 저는 우울하신 분들께는 이 병자월이 참 반가운 달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두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해 뜨기 직전까지가 고비죠. 그 고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바뀌어진다 생각하시고요. 분명히 운명은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안 풀릴 거야, 안 풀릴 거야 하면 진짜 안 풀리는 거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가는 거야, 진짜로. 나는 그래도 잘될 거야. 나는 잘 되고 있어. 이렇게 강한 암시를 주세요. 우울하신 분들일수록 그게 필요해요. 생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인생이 바뀝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간다니까요. 원래 불행하고 원래 행복한 건 없어요. 본인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왜 보는 걸까? 사주는 내가 태어날 때 응애 했을 때 머리통이 딱 나왔을 때 받는 거죠, 그 기운을. 그러니까 이게 100%가 아니에요. 진짜 만들어진 대로만 태어나서 산다면 당연히 이제 큰 틀은 어쩔 수가 없죠. 새로 태어난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참 새로 태어난 동물이 사람이 될 수는 없고 그거는 만들어진 형상이니까. 근데 그것도 저희가 이 물질 안에 갇혀 있는 거라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이 물질 세계를 떠나면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사주는 큰 것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30%, 30%만 보세요. 100%가 아닙니다. 제 사주는 나쁜가요, 좋은가요? 아직도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참 답답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좀긴 소리가 참 길었고요. 쓸데없는 소리 길었고. 기해년 병자월, 신사월 한번 들여다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금이죠. 신금은 매울 신이라고. 이게 라면 봉지에서 많이 보는 한자죠. 근데 왜 매울까요? 맵다, 맵다. 이게 사주에는 금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어요. 근데 경금은 이제 가을을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가을을 시작하는 거고
얘는 가을을 마무리하는 글자예요. 그러면 이 신금은 좀 매섭겠죠. 그래서 매울 신이에요. 마무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마감 지을 땐더 꼼꼼해지잖아요. 예,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면 꼼꼼해져야만 할 수밖에 없는, 꼼꼼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신금은 오늘 어떤 입장이 될까? 자, 천간에 보시면 병화와 기토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정관이고, 기토는 어떨까요? 기토는 편인이 되겠죠. 그리고 해수는 상관이 되는 것이고, 자수는 식신이 되죠. 사화는 역시 관성이죠. 정관이 됩니다. 네,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의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해년이니까 신금 입장에선 목욕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는 뭘까요? 장생지가 되죠. 네, 그리고 사화는 여름 글자잖아요. 이 신금 입장에서 보면 사화는 뭘까요? 여름의 첫 글자. 얘는 너무 쉬워서 이게 사지예요. 에너지가 죽는 거죠. 여름에 얘가 멈춰요. 에너지가 단절돼요. 그럼 어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체적인 자시에서 해시까지 당연히 시간이 있는 건데 저는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에너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면은 관도 강하단 말이죠. 그리고 빼주는 식신도 있긴 있어요. 있기는 있고 근데 배출이 잘안 되죠. 오늘 좀 눈치를 볼것 같아요. 그리고 목욕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리허설 무대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오늘은 어떤 에너지로 보이십니까? 저랑 쭉 일간별 운세를 살펴보셨던 분들 눈에는 이제 조금씩 이 운의 글자들이 보일 텐데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고 기해년이잖아요. 그것도 겨울을 향해 달려가는 글자죠. 해자축이니까. 근데 계절조차 지금 자월이란 말이죠. 가라앉아 있죠. 근데 오늘 뜬게또 신금이에요. 신금이 가을을 마무리 짓는 글자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은 뭔가 큰 일을 벌리기보다는 뭐 기획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냥 다운이에요. 안 좋아요. 창작도 안 좋아요. 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창작자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뭐글 쓰시는 분, 작가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좀 부진하겠죠. 오늘따라. 그런데 조직에 계신 분 혹은 사업에서도 뭔가 그 하는 업무 자체가 착착착착 계산을 해야 하고 결산을 해야 되고 이런 쪽에는 일이 잘 돌아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업도 그렇고. 명령을 내리는 군인 체계에서도 오늘은 일이 잘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또 봤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기다리셨습니다. 감목 보겠습니다. 감목은 오늘 정관이 병재 놓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따라 하시는 일 자체가요, 버거워져요. 그런 하루가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주시게 되는 날입니다. 능력의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감투를 쓴 감목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에서 그만한 실적을 요구를 하겠죠. 이만큼 당신에게 투자했으니 우리가 요구하는 실적을 내놓아라. 강력하게 쫄 거란 말이에요. 지켜보는 눈도 많고 그래서 감목분들이 상당히 오늘따라 가시밭길 위에 앉아있는 형국일 수 있습니다. 오디션장에 와 있는 것과 똑같고 왜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보셨잖아요. 심사위원도 막 세네 명씩 앉아서 탁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다 시청자까지 얼마나 그 무겁습니까? 어깨가. 감목분들에겐 오늘 그렇게 부담감이 많이 작용을 할 것이에요. 부담감 짱인 날입니다. 부담 100배.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하루일 뿐입니다. 지나갑니다.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요, 편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에요. 오늘은 을목분들이 눈치를 많이 보실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운이 좋다 그랬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서포터 받고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둘 다. 둘다 그래요. 근데 을목분들은
오늘 눈치도 많이 보고 또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당장 밥벌이 때문에 당장 어떤 상사의 인사평가 때문에 새로운 것을 내가 추구하지 못하고 실수를 덮는다거나 또는 내가 부풀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너무 과하게 부풀리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눈치 때문에 모든 일을 그르치게 돼요. 실수를 덮는다 그랬어요. 실수 덮거나 또 뭐라고요? 과하게 부풀린다고요.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안 되죠. 자, 을목분들은 오늘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소신껏 매뉴얼대로 FM대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갑갑할지라도. 이제 화일간 보겠습니다. 병화입니다. 네, 병화분들은 어떤 날이 될까요? 오늘 재성이 들어왔어요. 정재가 걸럭지 앉은 날인데요. 이 부분은 금전이 굉장히 흐름 자체가 왕성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오고 돈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쇼핑도 많이 하실 것이고 쇼핑이라는 것은 내가 쓰는 돈이죠. 근데 문제는 아 그러면 나 많이 모아야 되는데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이 줄줄 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이는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런 날이 사실 좋은 거예요. 사주는 무조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쌓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많이 들어오고 잘 흘러가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받고 많이 싸는 거, 많이 빼주는 거. 근데 들어오는 건 적은데 너무 많이 빼주면 마르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오고 잘 나가는 것이 사실 좋은 날입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편재가 제왕지 앉은 날인데요. 버거운 업무를 나한테는 좀 어려운 업무일 수도 있어요. 정화분들이 어려운 업무를 할수 있게 되는데 이런 임무 자체가 어쨌든 소화를 해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정화분들 책임감이 아주 투철하시죠. 평소보다 500% 업무 파워를 발휘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낮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쓸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녁 약속은 되도록 잡지 않는 편이 좋고요. 괜히 또 약속 어겼다고 해서 본인도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으니까 저녁 약속 그냥 비우세요. 잡지 마시고, 낮에 에너지를 거의 풀로 소화를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야근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야근이 아니라면, 에너지 자체를 풀로 소비를 하실 거예요. 파김치가 되시는 날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진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만큼 집중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정화분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책임감도 많고, 사람들한테 에너지도 많이 받고, 체력적으로 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들어가신 대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푹 쉬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고생하신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오늘 상관이 걸럭지 앉은 날인데요. 회사 일터나 이런 사업장에서 정말 실수 없이 나의 의식의 흐름대로 완벽하게 하루의 일과가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이끄는 어떤 팀 단위의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일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낼 거예요. 거의 실수 없이. 그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날이죠. 그것이 서비스업이 됐던 본인의 프로젝트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정보 단위의 큰 사업을 또 추진하시는 분이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의 실수 없어요. 그러니까 흡족하게 칼퇴근하실 거예요. 오늘은 무토분들 무난한 날입니다. 심지어 사고조차 비껴갑니다. 이제 기토를 볼까요? 네, 기토분들은 식신이 제왕지에 놓인 날입니다. 물론 이제 계절을 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예, 이 부분이 오늘 기토분들께는 자신의 능력이 날개를 펼치는 날이에요, 정말. 근데 문제는,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게 혹시 무엇이냐면, 예민한 부분까지 함께 최상이 되기 때문에, 기토분들 예민하시게 되면 별로 안 좋거든요. 칼은 칼집에 잘 넣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요, 한시도 한눈을 떼서는 안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다치는 운도 있거든요. 이 식신이 자식도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서 한시도 눈 떼시면 안 돼요.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다칠 수 있어요. 자, 이제 경건 보겠습니다. 경건분들은 겁재가 장생재 놓인 날인데요. 주변으로부터 연락 빈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오늘따라 뭔가 쓸데없이 카카오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일반 메신저죠.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많이 오거나 통화도 막 와요. 본인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들어오는 어떤 쓸데없는 스팸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오늘따라 사람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 날입니다. 또 문제는 또 본인이 이렇게 연락을 잘 조율을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귀찮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핸드폰 꺼놓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업무에 방해가 되시니까.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분들은 오늘 비견이 사지에 놓인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의욕이라든가 사기가 최저로 떨어집니다. 또 무기력하고 새로운 것을 하려 하지 않아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지치고 직업적이나 혹은 능력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인이 절지에 놓인 날이고요. 자기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지인과 크게 헤어지고 혹은 단절할 수 있는, 화면 조금 돌릴게요. 네. 나한테 우호적이었던 지인하고 오늘 차단하거나 단절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계약 관계, 거래라든가 계획을 크게 변경을 할수 있고요. 또 물건을 사셨는데, 분명히 뭐 해외 직구라든가 어떤 배송을 시켰어요. 홈쇼핑이라든가. 갑작스럽게 품절되었다고 한참 지나서 구매 취소라든가 품절이 되어서 환불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정말 필요한 물건이었는데, 정말 기분 좋게 구매를 하셨는데 임수분들은 어이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관계와의 어떤 손절,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계수입니다. 계수분들은 편인이 태지에 놓인 날인데요. 오늘 오전에 분명히 결정을 했었고, 이 안건이 틀림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루를 거의 넘기지 않고 말미에 이 부분이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취소를 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조심해야 될거 있어요. 계수분들은 오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어요. 이건 배신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격 확인 안 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 계세요. 예, 가격은 제가 심지어 이번, 지금 보시면은 매일매일 댓글에다가 남겨놓죠. 댓글에다가 제가 상담 신청 필독 이렇게 링크 걸어놨어요. 그거를 제발 꼭 보시고 문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특강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달 3개나 지금 특강이 올라가 있고요. 네, 저를 직접 얼굴로 보고 싶으신 분들, 강의 제일 앞에서 소수로 아주 실감나게 듣고 싶으신 분들, 서울에서 저랑 만났을 거예요. 예. 많이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방문 상담은 이제 받지 않습니다. 당분간입니다. 미리 예약 주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신규는 받지 않아요. 전화 상담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